오늘의 주인공은 역사에 푹 빠진 초등학교 5학년 박서희 양입니다. 좋아하는 과목은 국어, 그리고 싫어하는 과목은 수학과 과학. 아, 아이고. 수학 들어가 있어요. 네네. 서희에게 수학이란 싫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애매한 과목이라는데요. 서희를 빨리 만나러 가볼까요? 조용한 집안, 거실에 홀로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서희. 야, 책 읽는 자세가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보고 있는 책도 역사책이에요. 요즘 서희의 관심사는 온통 역사라고 하는데요. 서희가 역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역사가 자랑스러워가지고 자부심이 느껴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희가 앞으로 꿈꾸는 목표가 있다고 하는데. 역사학자가 돼가지고 프랑스에서 직지심체요절을 다시 우리나라로 갖고 올 거예요. 야, 진짜요? 저런 생각을 할 수 네. 있어요. 멋진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굉장히 와. 구체적으로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어디 보물섬이 어디 잠겨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걸 캐고 싶어요. 이런 얘기 했을 텐데. 캐고 싶어요. 이럴 텐데. 아우, 철 들었네요. 책에 푹 빠져 미동도 없는 서희. 그러던 중 서희의 독서가 끝났음을 알리는 엄마. 서희야, 이제 인터넷 강의 들으러 가야지. 현재 서희는 학원에 가지 않고 인터넷 강의로만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수학 공부 시간에 또 한숨을 푹푹 내쉽니다. 그렇다면 서희는 그동안 수학 공부를 잘해왔을까요? 그러니까 서희가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 강의를 보면은 수학만 빼놓고 안 하던가 자꾸 미루고 문제집도 잘 안 풀고 그런 성향이 있고 그러니까 안 좋아하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 정도예요? 서희의 인터넷 강의 진행 사항을 확인해보니 일주일에 3번 배정된 수학 강의를 2번씩만 듣고 넘어간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다 한 과목들은 표시가 돼 있는데요. 하얀색으로 된 게 이제 수학인데 저걸 그냥 건너뛴 거예요. 야, 요즘엔 다 저런 식으로 표시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눈으로는 강의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지만 손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서희. 근데 수학을 하는데 너무 이제 듣고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세가 아니, 너무 듣기 평가하는 자세예요. 연필도 없고 무슨 종이도 없고. 자, 그래서 우리는 강의가 끝나자 문제를 풀기 위해 준비하는데요. 이때 서랍에서 꺼내든 건 연필과 딸랑 백지 한 장. 따로 문제집 없이 화면에 나오는 문제를 종이에 받아 적어가면서 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 풀이하는 것도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렇게 막 성의 있고 체계적이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한창 공부를 하던 중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지 다시 천천히 읽어보기 시작하는 서희. 서술형 문제가 나오니까 일단 포기. KO 됐습니다. KO. 엄마, 모르겠어. 모르는 문제가 나오자 엄마를 부르는데요. 자, 평균을 더하는 평균이라는 거 일단 이거에 테니스 동아리 회원의 나의 평균은 뭐야? 네 명을 더 더한 다음에 나누기 4를 해야 되잖아. 그치? 왠지 어머님이 문제를 풀고 계시는 네. 듯한 느낌이 다 풀어주고 계시는 네. 것 같아요. 이 네 명의 나이 서희에게 열심히 문제를 설명해주고 있는 엄마. 직접 풀이를 써가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나누기 다섯 명 해서 서희는 공부할 때 왜 엄마를 부르는 걸까요? 제가 학습지를 볼 때 거기 학습지 거기서 높은 등급인데 100점을 계속 못 만들면은 등급이 떨어져가지고 그 등급을 유지하려고.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엄마를 계속 부르는 건데 그럼 제대로 학습이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00점이 목표일 뿐이지 내가 이거를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뭐 하고 싶은, 잘하고 싶은 욕심은 있어 보입니다. 아까 그거. 자, 됐지? 이제 다음 거 남은 문제 풀고 있어. 엄마의 긴 설명 끝에 이제는 혼자서 잘 풀려나 싶던 그때
또 엄마를 향해 SOS를 치는데요. 엄마 또 모르겠어. 아니 근데 사실 저렇게 한두 번 부르는 게 아니라 습관처럼 엄마를 저렇게 부른대요. 자, 진유가 여섯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제가 되게 문과 성향이 강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개발을 시켜주고 이제 수학 쪽, 이과 쪽으로는 개발을 좀 안 시켜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 좌뇌 우뇌 있잖아요. 그래서 좌뇌를 좀 더 개발시켜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수학적 두뇌를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골고루 균형 있게 예, 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수학 공부가 끝나자 이번에는 유창한 발음으로 영어 문장들을 읽기 시작하는 서희. 한눈에 봐도 문장의 수준이 꽤나 높아 보이죠? 서희야, 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청소년 문화 해설사 과정 연습하고 있어요. 역사를 좋아하는 서희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한국사 1급 자격증을 땄을 뿐 아니라 현재는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문화재를 설명하는 청소년 문화해설사 과정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모든 문화재를 영어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 열심히 공부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역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꿈도 역사학자고 2학년 때부터 역사책을 읽었는데 한 1,000권 넘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문화재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알아봐서 이제 그 수업을 듣게 됐는데 그게 영어로 수업을 하는 거라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그거를 매일 1시간에서 2시간씩 그걸 연습을 하고 이제 전부 다 그 내용을 외워가지고 가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할 만큼 역사를 좋아하는 서희지만 수학 공부는 엄마가 사준 문제집도 처음에만 풀고 이제는 방치한 상태. 그래도 학교에서의 성적은 다행히 대부분 잘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기본 실력은 있어 보이네요. 그런 거죠? 네. 한글로도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을 영어로 외우고 막힘없이 발표까지 해내는 서희. 영어 진짜 잘하네요. 수학도 저렇게 남한테 설명하듯이 하면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을 텐데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유로운 표정에서 그동안의 노력이 엿보이죠? 누구보다 역사를 좋아하는 서희가 역사 공부만큼 수학에도 흥미를 느끼고 재미있게 공부할 방법 없을까요? 수다 알려주세요. 네, 초등학교 5학년 서희를 만나봤습니다. 영어도 뭐 술술 잘하고요. 남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당당한 꼬마 숙녀였는데요. 일단 어머님이 본인을 이렇게 자책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무 문과 성향적인 것만 발전을 시키다 보니 이게 이쪽만 발달이 되고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게 된 게 나 때문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수학 쪽에 그 재능을 좀 키우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말로 영향이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좀 들기도 하고 지금 만약에 없던 거라면 네. 지금 노력하면 또 만들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네. 글쎄요. 일단 저는 우선 왜 수학을 힘들어하게 되었나 원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수학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잃은 상태예요. 난 수학을 못한다. 수학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인터뷰를 보면 등급이 떨어지기 싫어서 한다고 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존심은 또 세요. 그리고 잘하고 싶어하는 욕심도 굉장히 강한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떨어지는 수학을 계속 피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엄마는 이렇게 말을 하죠. 문과적 성향만 길러줘서 지금 이과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문과, 이과 나누는 게 요즘에는 큰 의미가 있지 않고 않나요? 좀 통합되는 네. 추세예요. 그렇기도 하고요. 서희가 좀 책 읽는 습관을 보면 굉장히 집중을 해서 있는데 이것은 수학 공부하는데 굉장한 강점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엄마가 지금 너무 뭐 문과다, 이과다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서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을, 장점을 끌어내서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상황으로 준비 상태를 네.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좀 격려를 해서 칭찬을 좋아하는 친구니까 좀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아이의 긍정적인 마음을 좀 끌어내고 또 서희에게 맞는 수학 학습법을 좀 찾아만 준다면요. 서희는 기본적으로 욕심도 있는 친구입니다.
친구기 때문에 아마 수학도 역사 공부처럼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문과, 이과 성향으로 나눠서 지금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어머님 자책하지 마세요. 잘 키우셨고요. 오히려 그것을 바탕으로 오히려 수학 공부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안심하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왜 정말로 이렇게 수학을 어려워하고 하기 싫어하는지 뭐 일반적으로 우리 검사 결과를 또 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서희의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이거는 있죠. 이거는 진짜 어른보다도 나은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어른이 이렇게 자기 조절을 잘하고 습관도 좋고 이런 어른도 별로 없는데.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 서희 또래 학생들이 80점 언저리에 있다면 네. 서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점수예요. 그래서 스스로 감정 조절도 잘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지 이런 판단도 상당히 좀 잘하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신뢰도 상당히 높을 거고요. 네. 정서적으로도 아주 많이 안정적인 학생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자기 조절 영역이 높고 정서 영역이 높은 경우에 두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는 안정적인 정서 상황을 깨고 싶지 않아서 좀 어렵거나 새로운 네. 것에 도전하는 것을 피하는 그런 모습이 볼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내가 이 부분을 계속 높게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목표한 부분을 유지하려고 조금은 다소 강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약간 완벽주의자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다 좀 아이다운 여유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특히 집중력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렇게 집중력이 높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에 보다 집중을 하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개인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싫어하니까 문제집 풀이 위주의 수학보다는 좀 독서라든지 보드게임이라든지 다양한 형식으로 수학학습을 접근해보는 것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학습 욕구가 대단히 강한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잘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많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뭐 토론 수업이라든지 박물관 뭐 견학이라든지 이런 학습을 통해서 수학적인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 주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언어 지능이 특히 높게 나왔는데요. 그래요. 수학 지능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대표적인 성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학을 지금 너무 싫어한다 네. 이런 생각 갖지 말고 언제든지 잘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줘서 네. 수학을 좀 더 좋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저는 저 결과 보고 네. 수학 문제 푼 거 정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높을 수 있죠? 상위권은 저도 방송하면서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보니까 이제 그 문과, 이과 이런 성향을 나누는 거는 이제 우리 시대에 끝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서희도 보니까는 수학 잘 못한다고 했는데 은근히 조사해보니까 또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럼요. 친구 나왔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약간 문과 성향이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왜 웃으세요? 네? 문과 성향이라 몰라요, 몰라요. 낭만적이지 않아요? 낭만적이에요. 문과 성향이었는데 네.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취업 잘 된다 그래가지고 이과를 갔잖아요. 네. 그래갖고는 다시 또 개그맨 됐잖아요. 예체능 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어머님 네. 뭐 어떻게 보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두루두루 그냥 이렇게 알려주면은 저학년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의욕도 있고 뭐 너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이과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어머님 그냥 딱 생각을 접어버리세요. 지금 세대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 통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야, 말 잘하는 거 보니까 문과 성향이네. 내가요? 그냥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면 될 것 같다는 그런 결론인데 사실 재미있게 수학 공부를 하는 데는 우리가 동기를 찾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서희가 가지고 있는 동기는 유일하게 이 레벨을 유지하는 거, 100점으로 해서 레벨을 유지하는 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공부를 하는 데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서희 보면 굉장히 자발적으로 한 학습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이잖아요. 네. 이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니까 한 번 더 보게 되고 또 찾아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역사 공부가 그렇잖아요. 역사학자가 되고 싶다고 하고 유물도 또 찾아오고 싶다는 어떤 동기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책을 읽게 되는 동기를 마련하고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로 또 역사 해설을 하면서 겸하면서 아 이걸 하려면 영어도 잘해야 되는구나. 그러게요. 그러니까 영어도 맞아요.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역사 공부하다가 영어도 잘하게 되잖아요. 근데 수학에는 어떤 이런 과정들이나 어떤 동기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동기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런 동기를 좀 이끌어주는 활동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 하고 경험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완전 실력이 없다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좀 그쪽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는데 수학에 관련된 예, 역사책을 읽어본다든가 뭐 사실 역사도 어떤 과정을 공부해야 되고 연대표도 봐야 되고 이런 해석하는 능력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어떤 추리라든지 뭐 논리적 사고라든지 필요하거든요. 이렇듯 역사에도 뭐 수학에 대한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소재들이나 재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연관 짓거나 동기를 부여할 수 스스로는 부여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누군가가 이렇게 옆에서 좀 도와주고 한마디 좀 건네주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동기를 쌓아가다 보면 이런 관심도 갖게 되고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일주일에 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딱 두 번밖에 안 하는 인터넷 강의를 좀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한숨이 그냥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이 등급이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엄마를 몇 번씩이나 소환해서 엄마가 문제를 결국 엄마가 풀게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되는 걸로 봐서는 일단 제대로 된 올바른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학교 학습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봤지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력이 어떤지 저희가 또 직접 문제를 또 풀려봤죠. 네. 결과를 보면 기본은 참 잘 다져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점수가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점수라고 볼 순 없죠. 그렇네요. 단위를 안 써서 감점이 된 경우도 있고요. 또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넓이를 구하고 또 넓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길이를 구하고 하는 문제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문제에서는 2분의 1을 곱하지 않아서 틀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마 인강을 볼 때도 느꼈지만 눈으로만 따라가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문제를 풀지 않다 보니까 네. 문제풀이가 좀 적은 데서 나오는 실수라고 보여집니다. 또 지금 현재 흥미와 자신감이 수학계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문제풀이 할 때 실수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은 인강 자체가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절대로 못하는 학생이 아닙니다.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서희처럼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은 친구가 수학 점수가 이렇게 낮다는 건 기본적으로 수학에 대한 동기가 좀 네. 잘못 형성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역사학자라는 본인의 진로가 수학과 크게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럴 수도 있죠. 네, 점검해 볼 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적인 이 사고력을 통해야 논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본인이 잘하고 있는 영어 또 역사 지식 이것과 못지않게 그것을 네. 잘 풀어내기 위해선 수학적 논리력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기본 실력 있고 그리고 또 학습 의욕도 넘쳐나니까 분명히 뭐 길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역사 공부, 영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만큼 수학에도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보면은 뭐 인터넷 강의가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은 했지만 서희 자체가 굉장히 똑똑하고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요. 인터넷 강의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을 좀 바꿔야겠죠.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려면 먼저 뭐가 좋을까요? 그 책을 공부를 한 20분 정도 한 후에 그 다음에 강의를 좀 보면서 복습하는 네. 느낌으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먼저 예습의 의미로 강의를 본 다음에 학교에 가서 다시 한번 공부하는 그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혼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이럴 때 강의를 보면서 어려운 문제를 좀 해결하고 그게 더 부족하면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네. 이런 식으로 인터넷 강의를 사용하면요.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터넷 강의 일주일에 두 번 한 40분 정도 하는데 부족한 시간입니다. 네. 공부는 매일 한 40분 정도 수학 공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수학 내용을 보충하면서 또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지금 그래야 수학에 대한 자신감도 좀 생길 것 같고 저는 소수의 공부방이나 개인 지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 소수의 공부방을 갔을 때는 친구들이 또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경쟁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서희가 또 위축이 될 수가 그래요. 있고요. 스트레스 받을 것 네. 같아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뭐 비교를 한다던가 이러면서 서희가 자신감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엄마가 시작을 할 때 선생님에게 당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공부를 시작하면은 선생님, 친구들과 좀 즐겁게 공부하면서 또 피드백, 칭찬도 많이 받으면서 긍정적인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일단 그 서희가 역사 의식이 투철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잘 이용해서 공부를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서희를 딱 불러다가 네.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냐?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때 힘들었냐? 걔네가 조총을 먼저 개발하는 바람에 우리가 초반에 엄청 밀렸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 이순희 장군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면서 우리가 과학 기술 또 수학이 또 발전됐다면 우리가 쉽게 안 당했을 텐데. 야. 서희야. 또 공부해야 된다. 훌륭하다. 하면서 역사로 살짝 돌려서 네네. 동기 유발만 해주면 할 것 같아요. 오늘 솔루션 끝난 것 같은데요. 나 오늘 끝난 것 같아요. 됐습니까? 좋습니다. 예, 덧붙여. 예, 많이 더. 덧붙여. 아우, 야, 덧붙여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너무 크게 덧붙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전에는 거의 뭐 편집하듯이 네, 제 얘기는요. 네, 달리기에 갔네요, 오늘. 예, 사실 이 서희의 강점을 좀 이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희가 말도 잘하고 발표력도 있고 하니까 수학도 이렇게 남에게 설명하듯이 공부를 하면은 말하면서 다시 기억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말을 하려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 효과는 꽤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학습을 해보고 잘 맞는다면 이 학습법으로 계속 좀 학습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더 추천하는 방법은 문제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싶을 텐데 제가 어떻게 수학 문제를 만들어요 하지만 어려운 문제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어떤 서술형 문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코끼리가 태어났는데 뭐 125.5kg이다라고 하자. 그런데 얼마 지나서 뭐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에서 10배가 됐다. 네. 그러면 몸무게가 몇 킬로가 되겠느냐? 뭐 100배가 됐다. 그럼 몸무게가 몇 킬로가 됐겠느냐? 1000배가 되지는 않겠지만 1000배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무섭네요, 이렇게 해서 예. 말도 안 되는 문제겠지만 그렇게 만들어 보면서 작은 문제라도 만들어 보면서 문제에 대한 인식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이런 표현만 다른 거고 내가 해야 될 계산은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또 문제를 풀어온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간단한 실수, 단위 안 붙인 거, 2분의 1 안 곱한 거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야, 이것만 조금만 조절했으면 요 정도까지 갈 수 있었는데 정말 안타깝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해법은 무엇일까? 문제를 꼼꼼히 안 읽는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길을 구하라는데 넓이 구해놓고 넓이 구하라는데 길이 네. 구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 이런 실수를 하는 학생들에게 항상 이런 당부를 합니다. 꼭 두 번씩 읽어라 라든가 그리고 구해야 되는 목표를 자꾸 되뇌어라. 예를 들어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그래 난 넓이 구해야 돼. 넓이 구하는 거야. 그럼 넓이 공식 뭐지? 이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하나하나 자기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할 행동을 미리 지시를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실수를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학습법들도 사실 대표적인 실수 줄이는 학습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좀 적용해 본다면 지금에서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독서 습관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역사를 아이가 이렇게 좋아한다는 거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 영어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 어머님이 굉장히 그 옆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는 것을 다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어머님이 이제 후회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무 문과적으로만 해서 이제 수학적 재능을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물어보셨는데 선생님 이게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진짜? 네, 사실 어머니부터 문이과에 대한 그 편견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융합과 통합이 필요한 그쵸, 시대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서희 같은 경우 자기 암시가 상당히 뛰어난 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점을 살려줘야 됩니다. 스스로 나는 문과적 성향이야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어머니께서 이번에 검사를 해놓고 보니까 네가 논리수학 지능도 상당히 높대. 그래서 문과적 성향만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시면 아 내가 이 부분도 잘해? 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학 공부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머님이 좌뇌우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오른손 왼손 다 써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도 다 잘 성장을 해왔으니까 네. 이 오해는 좀 풀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서희를 보면은 그 잘하고 싶은 욕심, 자존심 굉장히 큰 아이기 때문에 점수에 연연을 하게 됩니다. 점수. 네. 결과를 잘 맞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조금 있는 친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바꿔주시는 게 급산무예요. 그래서 아까 영어를 할 때도 와, 너 영어 진짜 잘한다 이런 말보다는 또 이렇게 준비한 게 정말 대견하다. 그렇죠. 네. 네 노력이 너무 가상하다. 이런 식으로 결과보다는 과정이 빛난다. 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수학 공부를 할 때도 이제 학습량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100점을 맞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아니야,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리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네가 또 단단해질 거야, 실력이 좋아질 거야, 이런 부분으로 이 과정에 대한 끊임없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만 제대로 된다면요, 수학은 어쨌든 끈기가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피드백과 더불어 수학에 대한 자신감도 가지면서 충분히 잘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북돋아 주시고요. 그리고 장점이 많은 친구니까 자신의 장점을 역사에 잘 쏟아부었듯이 수학에 쏟아부을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잘 가이드를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도요, 초등학교 5학년 우리 서희 양을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결정적 한마 정리해 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수학 노트입니다. 매일매일 해야 실력이 늡니다. 한 페이지라도 연습장 혹은 수학 일기, 끄적거린 수학 흔적들을 매일매일 써나가세요. 여기서 핵심은 매일매일입니다. 채우고 채우는 수학. 빈 곳을 가리기보다는요, 꼼꼼하게 채우면 더 실력이 단단해지지 않을까요? 수학을 피하지 말고 서희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수학은 논리력의 출발입니다. 우리 문화재를 되찾아오려면 논리적으로 말해야 되겠죠? 논리력을 키우려면 수학을 잘해야 합니다. 이리 씨는 오늘 서희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이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예. 이 수학에서 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이 부담을 느끼는 이 나의 마음을 보면서 네네. 이것도 우리 관계자분들이 많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늘 항상 무거운 마음으로. 그렇지. 난 아저씨도 항상 갖고 있지만 네. 꾸준히 잘하고 있지 않니? 서희도 부담 느끼지 말고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단계 열심히 하다 보면 네. 나중에는 그런 부담을 떨쳐버릴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우리 아이의 성격과 성향을 분석하는 것은 부모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근데 참 이 부모란 게 아이의 강점보다는 약점에 자꾸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아이 앞에서도 너는 이래서 요게 좀 약해서 요것만 잘하면 좋을 텐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그 약점 말고 아이에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또한 이 강점을 통해서 어떻게 학습을 잘할 수 있는지 더 많이 독려해 주신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서희 어머님께서도요. 서희가 잘하는 부분에 더 많은 칭찬과 또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학 궁금증 그리고 또 수학 고민 저희 게시판을 통해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